먼저 우리 김기현 대표님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 여러분들 반갑고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우리 저 대표님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민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대표님과 의견을 완전 같이 하고요. 특히 최근 경제를 보면 작년부터 이제 우려했던 그 복합 위기가 자꾸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민생에 좀 전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각종 입법이 지연되는 등 여건이 쉽지는 않지만 당과 정이 합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최대한 노력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 세 분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저도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으로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대승적인 해법이 나와서 과거를 극복하고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봅니다. 이는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또 미중 패권 갈등 그다음에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걸로 세계 경제가 아주 지각 변동을 겪는 대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우리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 이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은 반대를 하지만 그렇다고 대안도 없이 한일 관계를 종전과 같이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거는 국가의 미래 대계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리신 만큼 이제는 저희가 힘을 합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의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입법이었, 그런 정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주 69시간이라는 아주 극단적이고 별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기간 중인 만큼, MZ 근로자, 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들으면서 같이 당과 같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각변동이라고 불릴 만큼 엄중한데 이럴 때일수록 당과 정, 대통령실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이나 총리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좀더 긴밀히 소통을 하고 특히 각 부처로 하여금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 협의를 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좀 사전에 걸르는 그런 노력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대화의장을 만들고 특히 그 대통령 행사 시에 의원님들 저 참여를 좀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편 뉴스는 필요 없어 간단한 쇼츠, 빠른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가 있잖아.